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 나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 나사로도 참석했고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향유, 나드, 순전한 나드, 한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설명대로 하자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어치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평균 노동자의 1년 임금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어버렸어요. 원래 향유는 그저 한 방울씩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화가 나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그 마리아를 얼마나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지 이게 무슨 낭비냐? 이걸 가난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겠느냐? 그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가 가룟 유다가 이해가 더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 아, 향유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요즘 시세로 말하면 작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을 3,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800만 원 되는 걸 그냥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이건 낭비잖아요. 이건 지나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막으셔야지. 마리아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아.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예수님답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을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본래 그런 분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만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저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셨을까? 참 오랜 시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고 칭찬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렇게 끔찍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귀한 의미를 드러내셨다. 그 이제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는데 감사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뭐 성경이 말하는 해석은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그걸 알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수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심정으로 그 일을 한 걸까요? 지나고 보니까 마리아가 했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낭비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하는 일에 낭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낭비일까요?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 잔치집이 나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까? 주석가들의 이제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하면 이 나환자가 나환자였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사람일 거다. 그리고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집에서 막 음식을 준비했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나환자 시몬은 형부인 거죠.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형부는 나환자였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느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그런 성경의 일화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마음에 너무나 분명히 믿어졌어요. 그때 당시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교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는 눈이 안 열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지식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내가 그냥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체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겁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유별난 일이에요. 마리아 당시 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했던 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니까 누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잖아.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초청을 했으면 손님 대접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귀한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면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종이 발도 씻어드리고 머리에는 감람유도 발라드리고 그게 이제 손님에 대한 대접인데 그 바리새인은 식사 대접하러 오라고 해놓고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거의 그냥 막대하듯이 한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주 천하다고 소문난 여인이 그 자리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기분이 확 나빴죠. 그 여자가 오는가.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발은 씻지 않은 상태죠. 눈물로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속으로 생각.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잔지를 알 거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여야 될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발 씻을 물도 내놓겠어.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자기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도 부은 거죠. 죄사함이 있으니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한 속죄의 은혜를 다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뜨거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하여 그 주님께 사랑을 드릴 거예요. 그러실 거죠. 정말 주님을 보았다면, 만났다면,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도록 보혈로 씻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어떻게 사랑 안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오신 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부은 것 같은 그런 깊은 감동, 그 뜨거운 사랑은 아닌 거예요. 예배도 드리러 왔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이 마리아가 했던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서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목사가 더 중요해요. 오늘은 누가 설교하나? 아, 1, 2, 4부가 유기성 목사래. 하여튼 뭐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예배 순서, 기도 순서, 찬양하는 분들 우리에게는 자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쩌면은 너무 막연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과 사랑이 낯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대학원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교구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 공부도 하고 논문도 써야 되니까 교우들 심방하는 일이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둘다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뜩 생각이 떠오르기를 그 대학원 석사 학위 포기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꼭 주님이 저에게 너 나에게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바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구나. 그 마음은 그때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눈이 열려서 바라보기 전에는 완전한 헌신은요,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주님을 조금 눈이 뜨이고 나니까 주님 드릴게요. 아, 예수님에게 제 석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어디다가 쓰시겠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꺾는 일이 쉬워졌어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주님께 뭐 드렸나, 그저 생각나는 거는 그거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또 너무 많아졌어요. 그것마저도 드렸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알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는 게 가장 예수 믿는 복이에요. 황홀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뒤집어 쓰시기 시작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위해서라면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그건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정말 사랑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조수미 씨가 유럽에 유학을 가서, 이태리에 유학을 갔을 때 그 1년 반 만에 핀란드 콩쿠르에 그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실력이 인정받았어요. 언론에서도 이번 콩쿠르의 입상은 조수미 씨가 될 거다, 그의 가창력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고 교수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1등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좌절이 되었는지 한 4개월 정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조수미 씨가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는 어머니와의 통화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수미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수미야, 내가 언제 너에게 우승하라고 요구했었니? 1등하는 거는 너의 목표가 아니야. 너는 노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노래는 아름다운 거잖아. 그 엄마의 그 말이 조수미에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요. 이제부터는 1등 하려고 노래 안 할게요. 정말 저는 노래하는 걸 사랑할게요. 정말 노래를 즐겁게 여길게요. 그리고는 정말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지금의 조수미 씨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세요. 예수님, 그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공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 응답하고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것 허락해 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단계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고 좋아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속상해하고 아직도 예수님 그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의 그 심정을 아직도 조금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만 좋아요. 그게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이후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방식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주님이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돼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려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도 조금도 아깝지도 않아요. 사방의 사람들이 말이 들리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어? 상관없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바꾸세요. 한 번은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에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었어요.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울면서 하나님이 외모 고시를 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물어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면 너 외모 고시 보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못 하겠다. 그때 제가 그 자매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주님이 이미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몇 번을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통곡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아무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것으로는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면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걸로 끝. 그 다음엔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일터를 바꾸시고,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나도 마리아같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다 쏟아부어도 마음에 아까운 느낌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아, 예수 믿는 게 진짜 놀랍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진짜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향유 옥합 부었던 마리아의 그 심정으로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